안녕하십니까. 자파도 홍해 MC입니다. 자, 오늘도 엄청난 차량. 야, 홍또맨 만든 그 차량 뭐죠, PD? S클래스. 바로 S클래스입니다. 근데 이거 그때 팔았거든요? 바로 S63. 이 퍼포먼스입니다. 야, 미쳐버렸습니다. 그 많은 분들이 문의가 오십니다. S63 제가 영상 올리면 문의가 올 거 아니에요, PD? 그렇지. 근데 세라믹 브레이크가 빠져서 지금 옵션가가 마이너스 옵션이에요. 1,417만원. 이게 빠졌습니다. 근데 이거 찾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시더라고요. 차량이 2억 9,900만 원, 거의 3억입니다. 이 옵션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지 저는 몰랐습니다. 언제 다시 이 세라믹 브레이크가 추가돼서 입항될지는 미정이에요, 미정. 자, 오늘의 이 차량 할인 얼마 꼽히니? 와, 할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. 많아? 차량가 대비. 생각보다, 아, 차량가가 2억 9,900인데 총 차량가는 2억 8,483만 원입니다. 세라믹 브레이크 빠진 옵션 금액이에요. 그러면 할인은 한 1,600만 원 정도 받아들였습니다. 그래도 생각보다 많잖아. 저번에 그 제 고객님 아시죠? 1,200만 원 받아들였는데 이번엔 400만 원이 늘어버렸네요. 야,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이 차량 외량상 블랙입니다. 지금 작업 다 했는데 반딱반딱하잖아. 자, 이 전면부만 딱 봤을 때 이게 우리가 S63인지 일반 뭐 S500인지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? 바로 이 그릴과 이 마크입니다. 마크가 원래 벤치마크가 아니잖아, OPD. 안 올라와 있잖아. 들어가 있는데 여기 또 AMG 마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. 자, 그리고 세로 그릴입니다. 너무나도 멋있어요. AMG 세로 그릴. 자, 요런 부분들. 이 동그라미가 뭐냐 하실 수 있습니다. 왼쪽에도 있고, 오른쪽에도 있는데, 센서입니다. 센서. 그리고 위에 전방 카메라. 요것도 뭘까? 요것도 센서. 요 전방 센서입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이 일자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, OPD. 이게 그거예요. 그 크루즈 컨트롤 하는 그 센서라고 합니다. 아마 여기도 이제 작동을 같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정확한 거 아니야? 자, 그리고 멀티빔 LED 헤드라이트가 딱 이렇게 들어갔습니다. 요즘 그 S 클래스가 사실상 7시리즈 많이 밀려요. 근데 아직까지 7시리즈 초고성능은 없잖아.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M760Li 이런 게 없기 때문에 S63으로 많은 분들이 이 고성능 모델을 눈길을 돌리시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. 차체가 지금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. 아, 진짜 땅바닥에 붙어가는 그런 느낌이고 엄청나게 커요, 여기가 또. 상당히 고급스럽고 세련됐습니다. 자, 그리고 문제의 그 세라믹 브레이크 빠진 이 휠 너무 멋있죠? 휠 보시면 무광 블랙으로 들어갔습니다. 무광 블랙. 너무나도 스포티해 보이고 AMG 여기 브레이크 패드에도 AMG 이렇게 딱 쓰여져 있습니다. 이게 엄청나게 넓잖아, 패드가. 캘리퍼에도 AMG 마크가 너무나도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V8 바이터보입니다. 8기통이라는 거예요. 사실 우리가 지금 8기통 차량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. 거의 없다라고 해도 무방하지. 왜냐면 S63 빼고 지금 뭐 벤츠에서 8기통 차량이 있어? 마이바흐? 뭐 지바겐? 이런 거 제외하고 세단에서는 없지. 없어요. C63도 이제 나올 거잖아요. C63, 뭐 E63 이렇게 나오면 다 4기통으로 나온다고 합니다. 원래는 뭐 6기통, 8기통이었는데 이제 다 4기통으로 터보 엔진으로 나온다고 해요. 자, 그리고 아예 차키가 저기 있어가지고 그런가? 자, 그리고 플래시 도어가 이렇게 장착이 또 되어 있습니다. 아래쪽 보시게 되면 AMG 라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쭉 이어져 있죠, 크롬 라인이. 야, 멋있다. 자, 시트 한번 보여드릴게요, 미리. 브라운 시트입니다. 좋다. 우리 저번에는 무광 그레이의 그레이 시트였어요. 근데 이번에는 브라운 시트인데 사실상 뭔가 이 S500이나 S580을 많이 봐서 그런지도 몰라도 그냥 S클래스 같아, 이 시트 색상은. 자, 그리고 롱바디일까 아닐까? 롱바디 기반이겠지. 무조건 롱바디입니다. 어떻게 하냐? 자, 보세요. 1열보다 2열 문짝이 훨씬 더 넓잖아. 와,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. 와, 진짜 문 진짜 넓습니다. 요거 되나? 이 3억인데 거의? 이럴 건 많이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후면부 한번 볼게요. 저는 이 S63의 바깥 레터링이 레드인 게 불빛 나는 건 줄 알았어, 오피디. 그러니까 앰비언트 라이트처럼 시동 켜면 레드인 줄 알았는데 그냥 레드였습니다. 눈속임 오져버렸죠. 자,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이런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일반 S클래스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. 하지만 이거, 이 배기 트윈으로 돼가지고 무조건 잘 달릴 것 같잖아. 아, 이게 바로 S63 이 퍼포먼스의 또 매력입니다. 너무 많이 챙겨들었다?
트렁크 공간 아 그렇게 뭐 많이 있지는 넓진 않은 것 같아. 왜냐 그만큼 많이 챙겨드린 거예요. 자 그리고 라미네이트 글라스가 전면 후면에는 기본으로 또 적용이 또 되어 있습니다. 야 시트 착자감 요즘 S클래스 시트 착자감 제가 별로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7시리즈 대비해서 뭐 S클래스랑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. 시트 착자감은 그래도 불편하지 않고 편합니다. 편안한 주행도 가능한 게 또 S63일 거 아니야 OPD. 편안한 주행할 때는 컴포트 모드 놓으시고 혹은 에코 모드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달릴 때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 달리시면 그냥 끝장납니다. 마력이 얼마다? 아 500마력 되죠. 500마력 훨씬 넘지. 이거 마력 한번 저 잘못 그때 말씀드렸다가 혼났어 또? 혼났어 엄청 혼났어. 그러니까 마력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한번 검색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배터리랑 엔진이랑 800마력 이상이래. 800마력? 와 800마력이면 그냥 거의 뭐 비행 수준 아니에요? 2열에 성인 남성 한 150kg 되시는 분 한 5명 앉으면 이렇게 간다. 뜰 수도 있습니다, 진짜. 자, 카본 트림입니다, 카본 트림. 이게 다 추가 옵션이 아니라 다 기본이에요. 요런 부분도 다 카본 트림이고요. 부메스터 오디오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찐 AMG기 때문에 요거. 포르쉐는 하나지만 벤츠는 두 개다. 예. 누가 시트를 굉장히 뒤로 밀어놨네요. 자, 배기음 한번 볼게요. 바뀌잖아. 바뀐다. 아, 바뀌잖아. 아, 이렇게 해야 돼, 지금. 아, 봤어? 차가 흔들려요, 그냥. 와, 무섭다. 운전하시는 분들, 물론 이 S63으로 타시는 분들은 점장 경험 밟으실 때 살짝 밟으시겠지만, 큰일 날 것 같아. 진짜로. 예전에 그 자유로에서 뭐 골프 R 이런 거 타시다가 사고 나시는 분 진짜 많이 봤거든요. S63도 막 속도감 즐기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알지? 항상 100km에서 최대 110km까지입니다. 예, 아우터반이 없어요. 자, 그러면 또 이러실 수 있어. 그러면 이 차 왜 파냐, 한국에. 자기만 안 좋으니까.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. 예. 자, 나머지 실내는 사실상 S클래스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액티브 앰비언트라도 이런 거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. 뭐 열선 시트,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사실 이런 급이면 냉온 컵홀더 하나 정도는 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. 차가 3억인데 X5 들어가 있는 걸 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하네요. 천장 알칸타라 소재입니다. 왜냐? 2억 넘으니까 3억이니까 거의. 자, 2열도 한번 볼게요. 이 S63은 롱바디입니다.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2열이 굉장히 넓고 여기 발 올라오는 근데 발받침은 없어요. 그럴 거면 또 뭐다? 마이바흐 가라 뭐 요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자동 선블라인드 다 들어가 있고요. 2열에도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. 부메스터 오디오 들어가 있고 요런 부분도 1열만 카본이 아니라 2열도 카본이다. 그리고 안 켜지네요. 시동을 안 걸어서 그런지. 네, 여기도 다 이제 2열 모니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요거 있으면 뭐다 OPD? 3D야? 2열 사운드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.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, 액티브는 아니죠.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 뭔가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설마 여기 뒤에도 오시게 되면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. 야 좋네요. 벨트 에어백까지 들어가 있고 뭐 쿠션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. 와 뭔가 좀 앞뒤가 좀 안 맞아. 뭔가 느낌. 어떤 앞뒤? 2열은 좀 편해 보이지. 고성능인데 세단 같고 사실 실내에서 우리가 고성능이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스티어링 휠밖에 없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는 일반 S클래스랑 거의 동일하다. 혹은 뭐 카본 트림 저것도 다 할 수 있는 거야. S500에도 물론 S500에도 저 핸들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 찐은 아니잖아. 외관에서 확실하게 일반 S클래스랑 다른 게 이 S63입니다. 그리고 엔진 뭐 성능 말할 것도 없겠죠. 배기음까지. 자 이렇게 S63 이 퍼포먼스 알아봤는데 어땠어요 PD? 너무 좋았어. 아 너무 만족스러운 차량이지만 2억 8,483만 원에 할인 1,600만 원이라면 거의 2억 한 뭐 한 6,500 정도 산다 치고 2억 6,500의 가격대 살 거야 PD? 돈이 있다면? 제가 봤을 때는 곧 이제 파나마라 GTS가 나온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비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지만 승차감만큼은 뭐다? S63이 파나메라보다는 월등히 좋을 겁니다. 아, 또 아프다 할 것 같긴 한데. 자, S63 리스트 렌트로 나온다. 홍 팀장에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